이 방사선 비파괴 조사는 말 그대로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파괴 없이 내부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 처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받게 되면 간단하게 유관 조사를 한 뒤에 이제 내부의 상태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절단을 하거나 파손을 해야 하는데 문화재의 특성상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사선 장비들을 통해서 내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상태는 어떤지, 뭐 녹은 얼마나 있는지, 내부에 뭐 파손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화재가 내부에 존재를 하는지 등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존 처리를 하는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저희 장비들 다 모아놓은 장비실인데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취급하다 보니 이런 무시무시한 저희 소프트 엑스레이 장비,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내부에 엑스레이 2가 이미지를 얻고 싶은 유머를 올려놓고 이제 찍는 이제 촬영한 이미지들을요 CR 장비로, 저희는 이런 IP 판을 이용해서 엑스레이 2가 촬영 이미지를 현상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저희 비파괴 팀의 자랑 효자 장비입니다. 이제 내일모레 놔줘서 출장해도 이 친구가 함께, 아마 출장을 제일 많이 가는 장비일 거예요. 오늘도 무여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CRE랑 컴퓨터를 포장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출장 짐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2주 텀에 한 번씩 가는데 출장을 지금 한 네 군데, 네 지역 정도 다녔는데 이제 외부에서 자는 게 좀 피곤한 건 있지만 다양한 유물들 보고 신기한 걸 많이 봐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출장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체 고가의 장비에다가 또 컴퓨터도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짐 자체가 많고 무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옮기는 것들이 조금 힘들기는 한데. 앞으로 사고를 치더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맡은 일들 잘 해나가고 재밌게 뭐 출장도 다니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 금속 유물이나 아니면 소장하고 유물에 한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방소의 엑스레이 장비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이제 매장문화재 기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주요 유물을 갖고 있던 분들께까지 이제 서비스를 확대하면은 차에 싣고 정말 원하는 현장에 가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 조사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결과물을 얻어낼지에 대한 그 물음표를 항상 갖고 일을 하는 그 비파괴 조사팀을 저는 뒤에서 응원하게 됩니다.